태어났으니까 이제 6살이에요. 다 컸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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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거 했는데 1+1은 귀염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귀엽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1+1은 귀염이. 2+2은 귀염이. 3+3은 귀염이. 4+3은 귀염이. 5+5는 귀염이. 6+6은 귀염이. 아유, 너무 귀엽다. 봄삼촌하고 친해요? 네, 제가 봄삼촌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요. 아유, 잠깐요. 뭐 아이를 좋아하는데?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미나가 붐을 얼마나 붐씨를 좋아하냐면요. 네. 제일 먼저 배운 글자가 붐이에요. 아이고. 아니, 엄마, 아빠 뭐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붐삼촌이? 어깨요. 어깨? 어깨요? 어깨? 어깨, 어깨? 어깨가 안 가잖아요. 아, 지금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비약한 거예요. 붐삼촌 어깨가 왜 좋아요? 부드럽고 기대기가 편해요. 아, 기대 갔어요? 네. 아니, 붐 어깨에도 실리콘을 넣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미나가 스타킹에서도 같이 이제 녹화를 하고 이러면 계단 같은 거 내려올 때 안아주고 이럴 때 계속 이제 어깨 살포시 이렇게 기대고 이런 거 봤는데 어떻게 기댔어요, 붐삼촌한테? 붐삼촌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네. 미나야, 내려가자. 아유 귀여워. 미나가 붐씨를 얼마나 좋아하냐는요. 네. 이제 붐의 영스트리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번 특별 MC로 더블 MC로 출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붐스 영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미나입니다. 잘 듣고 있다가 조용해서 이렇게 봤더니 막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미나, 너 왜 울어? 이랬더니 붐삼촌이 보고 싶어. 아니 근데 그때 왜 울었어요? 너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바빠서. 바빠서. 그래서 울었어요. 아니 근데 평소에 붐삼촌이 막 이렇게 재밌게 잘 놀아주고 그래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요. 언제는 밤 10시까지 논 적도 있어요. 야, 밤 10시까지요? 일찍 자야 되는데. 누나 잘 시간인데. 매번 녹화 때마다 붐씨가 안고 있으면서 우리 동물원 놀러 갈까? 놀이공원 놀러 갈까? 맨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스케줄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 한 번은 스케줄이 딱 맞는 날이 있었어요, 둘이. 네. 그래서 맞아요. 그날은 같이 놀러 와도 될까요? 하고선 이제 부모인 저한테 허락을 맡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버님께 정식으로. 그래서 허락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압구정동 카페에 10시, 아침 10시에 데려다 줬죠. 네. 네. 그래서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압구정동 카페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밤 10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어보죠, 뭐. 붐삼촌이 뭐 그때 뭐 하고 해줬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아쿠아리움에 가서 물고기도 보고요. 그다음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요. 네. 근데 붐삼촌 자동차는 로봇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으로.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 자동차는 자동으로 운전이 돼. 띠띠띠 하고 손 논다 그러면 와 이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팔로 이렇게 몰래다 이렇게 운전을 하죠. 그래도 안전운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 가서 그때 그 데이트했죠? 네. 쇼핑도 하고. 왜? 단둘이? 왜? 단둘이 계속 그렇게. 데이트하는 날 붐삼촌 멋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근육 보이는 옷 입고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멋지게 걸어왔어요. 아, 근육 보이는 옷.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옷을 왜 입어요?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래서 민소매 입었어요? 그렇죠. 여름. 아니, 민소매 입었었나? 어디까지 보였니? 여기까지. 이게 짧은 거. 부인의 티를 입었었는데, 이게 앉다 보면 근육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누나가 되게 놀란 게, 네. 10시쯤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왔다고 해서 집 밖에 나갔죠. 근데 네. 연인들이 타고 다니는 뚜껑이 열리는 차 있죠. 컨버터블.
그거를.